경기 시작합니다. 주변 동료들을 활용해야죠. 골입니다.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경기 첫 골. 역시 이 거리에서는 놓치지 않죠. 중요한 순간에 해냅니다. 펠리페 안드레스, 루이스 알베르토, 카탈디, 카마다, 과감한 수비입니다. 해리 케인, 뮬러, 루이스 알베르토, 카탈디. 토마스 뮐러. 동료를 이용할까요? 좋은 인터셉트예요. 치로 인모빌레. 자카니. 마지막 토마스 뮐러. 쉽게 제쳐주고 맙니다. 볼을 되찾았습니다. 공격 가능한 옵션이 여러 개 있죠. 볼 살아있습니다. 공격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카마다 다이치. 경기 재개됩니다. 후반전엔 어떤 공격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카탈디, 마루시치, 카마다 다이치, 루이스 알베르토, 카마다 다이치, 루이스 알베르토, 치로 인모빌레. 쉽게 쉽게 패스하면서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할 뻔했죠. 릴로이스 안에. 아쉬운 수비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뺏겼습니다. 토마스 뮐러. 드리블이든 패스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킹슬리 코만, 릴로이스 안에. 심판이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김민재입니다. 마타이스 데리트, 릴로이스 안에. 좋은 태클로 공격 끊어냈습니다.
토마스 무일라. 수비가 신중하지 못했나요? 카마다 다이치. 마뉴엘 라차리.